아이들은 가끔 당신이 아이에게 해야 할 일이 끝내라고 했을 때 반항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아이가 반항을 할 때 질책하는 것을 피하세요. 질책은 관심의 일종이며 아이의 반항하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대신 최대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을 시도해보세요. 그리고 아이가 차분해졌을 때 구체적인 긍정적 피드백을 주세요. 또한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끝났을 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. 저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.